모두들 털하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날 미팅이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아, 네, 못 오셨죠? 네, 한 2주 정도 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이유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대책위라고 저희가 부르는 곳이 만들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검정고무신 장례집회를 형성출판사 사옥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파주에 있잖아요. 파주 출판단지에 네. 있습니다. 그렇죠. 집회에 이제 이유영 작가님의 유가족을 포함해서 그 대책위원장 맡고 계신 신일숙 회장님, 네. 그리고 곽백수 작가님, 여기 이종범 작가님 등 4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건배럴님도 오셨어요. 그렇죠. 만났어요. 거기서.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거듭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우영 작가님 유가족분이 이제 세 명의 아이가 있는데 첫째, 둘째 모두 대학에서 예술과 창작을 전공하고 있고 셋째 역시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다고 한다. 근데 아이들이 창작자가 된다니까 걱정이 없선다 라고 그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가족분께서 남편의 마지막 진술서에 담긴 마지막 문장에 창작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자락에 서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제 만화계 동료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 또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우진 작가님이시죠. 이우영 작가님 동생분. 동생분. 네. 출판사의 계약 이행을 촉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한 계약부터 지키고 말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기사들이 몇 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출판사의 입장은 그겁니다. 우리는 계약한 대로 지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작가 입장에서는 받은 게 없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밥종에 다퉈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간만에 모든 창작자가 단합해서 네. 화내도 괜찮을 만한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날 이제 장례 집회에서 동료 작가분들이랑 팬분들이 그려서 이제 팬아트를 전송해 주신 게 계세요.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전시를 하고 이우영 작가님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령제는 이우영 작가님의 동료 작가와 팬들이 만든 그림이랑 편지를 이제 불에 태우면서 묵념을 하고 하늘로 이제 올려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협회하고 대책위에서 이 집회의 진행을 좀 맡아달라라고 하셔서 갔다 왔는데 사실은 뭐 와주신 분들이 전부 다 진심으로 오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냥 파주가 되게 멉니다. 그쵸. 파주에 살고 있는 작가들만 왔을 거라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저도 분당에서 갔고 멀리서 많이들 오셨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간만에 되게 울컥하는 순간이었고 간만에 화도 좀 많이 났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검정고무신이라는 작품하고 이우영 작가님에 대한 이 안타까운 상황, 사태 요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1인 시위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1인 시위 네. 광화문에서 네. 네. 광화문에도 형설출판사의 그 분사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본사고 거기가 이제 광화문 사옥이 네. 있어요. 그죠. 그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저작권 보호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 뭡니까? 거참 그렇죠. 네. 친한 작가들 중에 이제 웹소설 작가님들도 함께 해주셨고, 네, 한산이가 작가님도 오셨고, 네네네. 네. 저는 이제 글을 쓰고 그리고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취해야 되는 포지션이 뭐지? 내가 지금 되게 화가 났는데 이 포지션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좀 온라인에서 로그아웃해서 오프라인에서 그 화를 풀고 다시 온라인에 좀 냉정하게 접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런 시기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웹툰 동자님께서 부끄럽고 존경스럽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 한국의 이 출판 만화 시장이 두드려 맞고 잡지들이 폐간될 때 그 당시에 출판 만화 작가 선배들이 집회 시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못 갔죠. 학생이니까. 그러다가 한 번 갔거든요. 한 그날이 번. 용동이잖아요. 네. 옛날에. 네. 96년, 7년만 이때. 네. 황민아 작가님 칼 쓰시고 그때 아닌가? 그때 못 갔어요. 저는. 아, 그래요? 그게 가장 컸을 때고 그때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복을 입고 그날은 야자를 째고 네.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같이 입고 그 블랙 리본 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작가님이 저한테 학생이 와 있잖아요. 만화가 지망생이냐 그래서 그렇다 우리 학교 땡까고 왔냐 그래서 학교 수업은 다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거 앞으로 만화가 할 사람인데 못 나오고 죄송하다 얼마나 귀엽고 우쩍겠어요 굳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만화를 그려라 그냥 지금 여기 올 시간에 만화를 그려라 진짜 선배다 아휴 만화가가 아직 안 됐으면 그냥 여기 와서 멀리 와서 같이 화내고 할 시간에 원고를 해라 기승전 원고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너의 업이 되면 그때는 함께 목소리를 내주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망생이신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괜히 뭐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같이 그렇습니다.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만화를 그리시면 되고요. 나중에 업자 동료가 되면 그때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또 계속 아니요, 같이 해야 되니까. 정작 와주신 건배럴님이 아파하면 어떡합니까? 다, 원고 하갈 거 다 하고 왔다 그러면 되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만화가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속상해요. 봐가지고 반갑긴 한데. 그러니까요.